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지금 피치스 동원 가고 있어. 너 인스타그램 봤어? 우와, 여기 정말 힙하다. 그치, 진짜 힙하지. 미디어 아트도 있고 전시도 한대. 와, 원래들은 TV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치, 근데 신기한 게 아트로도 더 나아가서 전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선수동 피치스! 오, 야, 여기 OLED 글자 보여? OLED? 이게 피치스라고 그 미국의 막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였나? 그 거기랑 협업했다고 들었던 거 같아. 은주, 너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 와,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작품. 완전 화면 떨림이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우리 리듬 게임 할 때 좀 이렇게 막 붕붕붕. 어, 완전 완전. 어. 스피커 약간 흔들리고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 완전 생생해. 올레드가 되게 화면이랑 소리의 일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뭐 되게 동작을 잘 잡아줘서 이런 예술 작품을 할 때 되게 적합한. 매칭. 완전 넥스트 레벨이요. 완전 예술계의 넥스트 레벨이요. 완전. 아, 그거 한번 볼까? 어. 여기 헤드셋이 있네. 오. 완전 생생해.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완전 모래 하나하나 잘 보이고. 맞아. 시청각으로 뭔가 한 번에 보니까 좀 예술 작품의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완전 감성 있는 포스터들. 오, 여기 이제 스케이트파크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여행 못 가고 되게 답답하잖아. 어, 여행 못 간 그런 답답함을 약간 풀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 맞아, 여기 메인 컨셉 그 테마도 인피니트 디니스래. 무한한 꿈들. 뭔가 자기의 펼치고 싶었던 모습을 펼친 것 같아. 잘 표현했어. 진짜 올레드라서 이렇게까지 작가분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종이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고 몰입감을 표현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올레드 보고 막 아, 디지털 캔버스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어, 우리 위로 올라가자. 오. 완전 여기는 좀 프리즘한 느낌이다. 약간 광야를 걷는 기분. 완전. 어. 와, 콘텐츠 세대가 완전 좋아하는 그. 맞아, 이게 작가님들 작품들도 다 엄청 트렌디하고 힙해가지고 이렇게 3D로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다른 TV로 구현을 할 때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올레드라서 이렇게 작품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올레드가 더 작품을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이제 내려가 볼까요? 신호가 여긴 어디야? 우와, 여기 뭐야? 되게 공연장 같다. 우와. 주석아, 이거는 세트 화이트님의 작품이래. 아, 진짜? 어, 안에 공연이랑 퍼포먼스가 있잖아. 근데 이게 올레드로 표현이 돼서 되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올레드랑 또 저 주위에 보면 저런 철제 트러스들 있잖아. 트러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커다란 공연장에 온 기분을 드는 것 같아. 자, 이제 여기가 메인 공간인가 봐. 우와, 색감이 정말 이쁘다. 여기서부터 장난 아닌데? 되게 화려하다. 저 자동차 좀 봐. 디지털 미디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여기가 확실히 메인인 만큼 화려하고 좀 독보적인 것 같아. 공간 자체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배고파. 우와. 어, 당연히 알지. 요즘 제라탄 작가님 아니셔? 어쩐지 이거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색감의 몽환적인 작품인 것 같아. 와, 정말 이걸 일반 잉크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빛이 투명한 질감과 색감을 이용한 올레드만의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화려하다. 그럼 우리 또 좀 봐볼까? 오. 우와. 이거는 버터컵 작가님 작품이래. 되게 미지의 세계, 몽환적인 그런 느낌? 해상도가 높으니까 정말 더 뛰어나고 공간 자체의 분위기도 달라져 보이는 것 같아. 맞아. 이게 해상도가 높아야만 가능한 표현인 것 같아.
그치? 자. 성수동이 원래 애들 이모트야? 오 진짜? 야 이거 대박 나 처음 봐. 야 큐브 엔터테인먼트. 와 대박. 야, 아, 야. 너무 큰 것 같아. 아 그런가? 여자아이들 만나고 싶다. 어 그러니까.